제 옆에 있는 이지혜 기자가 전문가를 만나가 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가장 큰 원인도 인플레이션 공포 심리 때문이 아닐까. 지금 매일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시장이 어마무시한 그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런 공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기관리 전문가를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괜찮은 답변을 좀 듣고 왔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세계 경제 핵심 키워드로 인플레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인플레이션 논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향후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지 관련 투자 전략 들어봅니다. 오늘은 신환종 NH투자증권 FRCC 센터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은 위기관리 전문가로도 유명하신데 최근 인플레이션 이야기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플레이션 징후가 자본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현재 위치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요 물가 상승률을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 또는 이제 2008년 금융위 같은 디플레이션 상태가 있겠고요. 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가지는 않아요. 천천히 그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1%, 2%, 3% 그리고 가다가 이제 4%, 5%, 6% 도초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이런 상황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다시 3%, 2%, 1% 그다음에 마이너스에 가게 되는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 네 가지로 디플레이션,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 네 가지로 경기 사이클과 함께 변화가 되는데 4월 그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들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그 속에는 40년 동안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여기 잠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좋아져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나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1970년대 물가 상승률이 거의 10%에 강하고 그때는 경기 성장률도 엄청 떨어졌을 때 그때는 실은 일반 사람, 서민들 고통 지수가 상당히 높았죠. 예. 식료품, 뭐 집값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오르는 상태에서 돈도 많이 못 벌고 자 그런데 지난 1980년대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둔화되면서 성장은 그보다 높고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은 그 생각을 별로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그런 인플레이션이 나와서 우리 자산을 어느새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뺏어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실물자산 뭐라도 사야겠다? 부동산? 또는 뭐 비트코인? 자, 뭐라도 사야겠다. 금은? 막 이렇게 실은 작년부터 그런 흐름들이 일부가 그런 흐름에 의해서 지금 나와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마 생각, 저기 어떤 학습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할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도 사실 이런 고민과 그리고 문제들이 있었는데 현재 이 지점에서는 뭘 봐야지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120년 동안 미국은 세 번의 인플레이션 급등 시대가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날 때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그 전후, 그리고 70년대, 바로 그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 케인즈안 정책 실패가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었던 때였죠. 그게 거의 마지막이었고요. 그 뒤로 40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1970년대에 그 물가가, 미국의 물가도 거의 10%를 넘어갔던, 그래서 금리를 급등하면서 거의 모든 자산이 박살났던 그 시대가 반복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두려움들이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인플레이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올해하고 내년은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 한 2023년이나 24년 정도부터는
다시 좀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성장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의 성장이 그리 높게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다시 2010년대와 같은 그런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상태가 다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인플레 시대에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상승을 가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주로 대기업들이 조금 더 상황들이 낫겠죠. 원가 상승을 부담을 넘길 수 있는 이 기업들이 가장 핵심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10년 뒤에도 여전히 높은 성장을 갖고 있을 수만한 그런 좀 4차 산업 기업들도 거기 포함될 수가 있겠죠. 좀 장기적인 얘기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시클리컬한 우리가 이제 보통 철강, 조선, 해운 이런 식으로 경기 회복에 따라서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3%, 4% 치니까 2%짜리 금리는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몇 년 뒤에는 다시 2% 언저리로 간다고 그랬죠. 저는 올해 말 내년부터 이 채권 투자가 다시 상당히 빠르게 재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고요. 올해 말 내년 정도부터는 3%를 상회하는 똘똘한 채권, 굳이 국채가 아니더라도 회사채, 고금리 회사채, 하일드 채권, 하일드 펀드 이런 거는 4%, 5%, 6%, 어떤 거는 9% 나오거든요. 하반기 말에 금리가 한번 급등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고금리 채권을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 시대의 투자 주의사항 좀 전해주시죠. 자산 배분이 또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이게 또 다시 완만해지느냐 그때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은 자산 배분이 많이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네, 정말 올해와 내년 인플레이션 논쟁이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인플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특히 투자자 여러분도 자산 배분에 신경 써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내년까지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좀 예상하고 계신고요. 하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조금은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추가적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향후 1년에서 2년 인플레이션율이 좀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처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23년과 24년 같은데 가면 다시금 2%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 통제 때문에 급격하게는 올라가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민하게 대처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맞아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산 배분으로 인플레 해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